단골이신가 보네요. 어서 왔어. 안녕하세요. 우리 가족 왔어요. 우리 딸. 영광입니다. 아.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영감입니다. 유머 코드도 통하네요. 어휴, 분유가. 이제 뭐 마실까요, 저희? 어, 그렇지. 네. 아빠가 아까 복원 다 가져가셨으니까. 아, 아빠가 사주시는 거 같아요. 그쵸. 아, 여기 있잖아, 여기, 여기. 있는데. 아빠가 사줘야 돼. 이건 아빠가 가져갔으니까. 아니가? 네. 애가 습관이 고집이. 아주 그 집착이라는 게 지 엄마 닮아가지고. 그 엄마가 살 거야. 그럴까요? 엄마가? 어? 사장님. 결국 엄마가 일어났네요. 용돈으로 쓰실 거. 아, 이런 거는 나의 삶의 생명줄이야. 나는. 진짜 가족 같아. 어떡해.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. 네. 카모밀 있나요? 네. 그거. 두 잔 드릴까요? 그거, 어, 두 잔. 그럼 이것도 달아놓을까요? 네? 달아놓을까요? 그럼 이것도 달아놓을까요? 달아놔요? 달아나? 뭘 달아놓죠? 뭘 달아놓죠? 설마! 형님께서 월결제를 하시거든요. 네. 아~ 어머! 한 달에 이렇게 하는 거? 아니, 언니 카드를 주신 게 밥 먹는 거, 기름 넣는 거, 커피 마시는 거. 뭐 내가 쓰면 언니 핸드폰에 아,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였어? 한 달에 한 번? 그러니까 내가 쓰면 언니 핸드폰으로 가격이 뜨잖아요. 뭐 썼다라는 거.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. 넌 당신이니까 내가 명하였다. 진짜 이미지밖에 없거든요. 내가! 그래서 저는 현금 4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? 그건 나의 개인적으로 쓰는 거. 어떡해. 내가 카드를 갖고 다 이상한 걸 쓰면 바로 나한테 집 나가라고 그러잖아요. 어떡해요, 울어. 지금 내가 사랑스러운 나만의 아지트 밑에 있는 카페에서 이런 현실적인 아픔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? 돈 얘기만 나오면. 사장님. 뭘 달아놔요, 달아놓기를. 네. 언니한테 그냥 받으세요. 네, 어떻게 또 그럽니까? 얼마, 언니는 부르주아예요. 제가 오늘. 아, 결국. 어, 네. 결국. 이런 식으로 또 빚을 만들어 나는구나. 깔끔하게 살아야죠. 아빠가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쓰시는지는 몰랐네. 만약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 앞에 미래의 모습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다시 들어가지. 다시 들어가, 다시 들어가. 아, 여기 아니다, 이렇게야. 나 돌아갈래. 지금 시간에는 사장님 좀 떠들어도 돼요? 그럼요. 손님 별로 없을 때죠? 아니, 언제는 안 떠들었어. 아니, 정말? 웃기네. 요거 가비님. 어? 체리 치즈케이크다. 아니 왜 나한테는 여태까지 거의 1년 더 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줘요?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게 뽑기다. 뽑기. 너무 좋지? 네. 아니 근데 언니. 아니 근데 언니 이거 언니 이거 성공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하면 아이가 듣지를 않아. 그만 털어. 그만 털어. 노가리를 잘 까. 그치? 아, 또 안경 껴야 돼. 어머, 또 그거. 작업하신다. 작업하신다. 너무 맛있어. 아우, 나도 깨졌다. 아우! 오징어 게임이었으면 바로 죽으셨어. 빨리 부러뜨리세요. 내 것도 깨졌다. 오늘 하는 건 나 실패네. 아, 내가 분명히 운이 좋았는데. 그 꿈 때문에. 아, 그 말이. 그래서 뭐가? 아니, 제가 홍대 오면 가끔씩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. 타로 보는 거라든지. 타로 그런 거 좋아해요? 네, 타로.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. 하여간에 가보는 거지, 오케이? 네, 갑자기? 가자, 가자. 사장님, 내 거 키핑. 긍정인 것까지 닮았네요. 진짜 즉흥적이다. 타로 보는 거라든지. 저요, 재물운. 재물운. 예. 저는 저기 한 달에 용돈 40만 원인데 더 올라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. 조금 약해요. 어? 네? 엄마랑 아빠랑 궁합이 어떤지 혹시? 이제 와서 30년 만에 궁합. 이거 나 아니야? 올해는 부부 검찰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3월까지. 뭐야?